좀 좋습니다. 오늘요? 좋은데요? 오늘이 어떠냐면 좋습니다. 왜냐면 좋기 때문이죠. 안녕하세요, 정한 씨. 네. 오늘 어떤 일로 놀러 가냐? 제임스 콜든 쇼를 하러 왔어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. 근데 저 티셔츠 하나 입은 건데. 콜든 쇼 스텝 분들이 돼서 무대를 준비하고 청춘에 대한 뭔가 열정을 잘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사비에 옷이 싹 바뀌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슈퍼스타 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무대를 연출하겠도록 지나가겠습니다. 네. 왜 지나가는 데서 인터뷰하세요? 아 죄송합니다. 네. 네 죄송해요. 디노가 또 이상한 얘기 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척했어. 잘했죠. 여기 빠진 거예요? 아니, 착한 형이니까. 다 들었다 내 얘기하는 거. 시간이 막 끝나자마자 놀리는 거 봐. 옆에서 레디 액션. 방송을 한 번에 잡으셨어야 돼. 내가 실수했어. 레디 액션. 자 멀리 단단한 남자. 오 잘하는데? 나 원래 윙크 잘 못하는데. 벌써 네 번째 무대입니다. 오늘 12시간을 촬영했고요. 거짓말이에요. 나 안 틀렸어. 형 봐봐. 자리상의 문제야 이거는. 자리상의 문제. 형이 넓었어. 뭐야? 야, 좀 좀 더 들어가. 야, 내가 뭐? 형이 한번 나와 있잖아. 봐봐. 뭔 소리야? 넌 지금 살짝 나와 있잖아. 좀 더 들어가야지. 승관이가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. 이게 싸울 일이 아니야. 형도 조금 들어가고 너도 조금 나가야 돼. 아니야. 나는 우리가 지금 합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.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. 합이 맞춰지고 있는 거 맞지? 나 여기서 저기서 이거는 담았어. 담았다고 담았다고 해야 돼요 해서 한 거거든요. 민규야 장난치지 마. 왜? 왜 안 되는 거야? 여기서 이제 개다리춤을 해버린 친구야. 아 아쉬워요. 아, 멋있어. 아니 김민규 아유, 좀, 아유 그렇게 촬영 전에 설명을 다 했는데. 야, 저희 놀리려고 연습해. 지킨다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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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재밌다. 행복해. 아, 와우! 오마이! 어쩌나. 어쩌나가 오마이. 지금부터 슈퍼스타로 변신을 해 보겠습니다. 이 스태치는 벗어 던지고.
나는 또 새로운 창작물을 찾아낸다. 만들어낸다. 뭔가를 해낸다. 뽀이가 제가. 뽀이 저거? 어. 해만 너 인간들. 흘레잡기 왜 해요? 하하하하하하. 뭐 하고 놀아. 근데? 정말 놀아. 네. 놀아. 몰라 이제 가는 거 아니야? 이거를 일단은 기록세 괜찮고 코드를 그냥 끝으로 갈지 아니면 중간에 갔다가 계속 귀찮아. 지금은 크기는 멀어지는 거라서. 너무 신나요. 제가 평소에 많이 즐겨보는 정한이랑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. 팬분들도 이거를 보면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. 제임스 고든 쇼를 정말 사랑하는 애청자로서 정말 많은 무대들을 다 봤었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무대에서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닌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스토리나 아니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. 완벽했어. 완벽한 연주였다 할 수 있지. 괜찮았죠? 괜찮았으면 카메라 끄덕여 줄래? 속상해. 자, 준비해볼게요. 소림 잘하세요. 바보야. 어렵다. 이거 어렵다. 뭐라고 쓰죠? 바보야. 지금 형 보고 바보라 한다. 가만히 있어. 나보고 한 거야? 나보고 한 거야. 누구 같은 거야? 나보고 한 거야. 바보. 미영 미영. 저는 이제 27살입니다. 25세 너에게 한마디 해줘. 이거를 그때 볼 거 아니야. 안녕 25. 어때? 난 똑같다고 생각해. 이렇게 팬분들을 만나보고 싶다. 맞아. 다들 가고 싶어. 자, 도금 씨. 네. 이게 나갈 때 2021년인데 네. 미래에 너에게 한마디. 미래에 나야.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뮤직비디오 찍어. 그래도 항상 너를 믿고 자신 있게 나갔으면 좀 더 좋니? 좋겠어. 그렇다면 역으로 나 했어. 했어요? 했어 했어. 했어. 했어 우리 둘이 했어. 나 했어. 또 하세요.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거야. 약간 처음인가? 처음인가요?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이 집에 보지 않았어요? 만약에 봤으면 그냥 박수 해주세요. 와! 네 여러분. 네 오늘 드디어. 더 레이트 레이트 쇼 with James Corden 촬영을 정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야 너무나도 멋졌죠 정말. 아 너무 멋있었어요. 네. 지켜보면서 멤버들 너무 멋있었어요. 진짜 너무나도 나와보고 싶었던 무대인데 네. 그래도 무대 촬영도 연출도 너무 좋았고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 소리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. 무대 세트까지 완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. 네. 맞아요. 얼른 이제 완성본을 보고 싶을 정도. 네. 네. 얼른 이제 캐럿분들께서 이 무대를 보면서 행복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분들도. 네. 네. 저희 어땠어요? 좀. 아, 확실히 촬영이 끝나가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. 이게 생각하는 기회인데 그렇죠.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싶고 영광이죠 영광이죠. 네. 그리고 또 너무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는 느낌이었어요. 그렇죠. 네. 네 뭔가 멋있었어요. 네, 네. 기분 너무 좋고 네. 앞으로 네. 또 이런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캐럿분들을 만날 날이 많길 바라며 네. 네. 나중에 또 코든 형님 실제로 봐야죠. 제임스. 아, 네. 진짜 실제로 한번. 미스 제임스. 우리가 갈게요. 네.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. 감사합니다. 빠이.